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결국 반쪽 합의에 그쳤습니다. 1주택자 14억 특별공제는 불발이 된 건데요. 세부 내용과 함께 추가 논의 시 과연 14억 공제는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9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 결국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어떤 안들이 합의가 됐을까 살펴볼 텐데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사나 상속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를 말하겠죠.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고령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위해시켜주겠다라는 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 완화. 이 혜택을 보실 분들은 약 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고령 장기 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 이 혜택을 보실 분들은 약 8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중요했던 관심도 많았고 꼭 통과되기를 바랬던 1세대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올해에 한해서 3억을 추가로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그래서 총 14억을 공제해 주겠다. 라는 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안 됐던 거죠. 다만 이제 추가로 여야가 논의해서 연내에 처리하겠다. 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실제로 통과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이렇게 14억 공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재위에서 통과가 실패하면서 이 종부세법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공시가격 11억부터 1주택자의 경우에 14억 사이에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약 한 9만 3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셈법이 조금 그나마 깔끔해요. 뭐 11억 공제했다가 만약에 14억 공제가 되면 그냥 세금 안 내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 1주택자 21만 4천 명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12만 8천 명 총해서 34만 2천 명 정도. 물론 이건 중복 포함입니다. 자, 이분들은 종부세법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만약 개정안이 늦게 처리가 돼서 11월 말에 11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고지서를 받았는데 만약 14억 공제로 바뀌어버렸다면 그럼 이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14억 공제한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거나 아니면 고지서 받은 대로 11억을 공제하고 계산된 그 종부세를 먼저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환급받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신고 납부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이 종부세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문제가 있고 환급 같은 경우는 또 국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환급할 때는 이자까지 계산한다고 하니까 손실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지는데 만약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34만 2천 명 정도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고 납부보다는 먼저 일단 납부하시고 나서 환급 받으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1주택자 21만 4천 명이 종부세 계산이 복잡해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만 8천 명은 왜 종부세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때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아서 총 12억을 공제받거나 아니면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11억을 공제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이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11억 공제가 14억 공제로 바뀌었다면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무조건 어느 한쪽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14억 공제를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부부 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 6억, 6억 총 12억밖에 공제 못 받지만 어느 일방을 납세 의무자로 하면 14억까지 공제받으니까 이렇게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정이 늦어버리면 여기서 혼란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실제로 발표가 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실 텐데요. 9월 1일 날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2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이라고 되어 있죠. 9월 1일 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고요. 의결된 내용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납부 유예시켜 주는 것,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특례,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상속이나 이사,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입니다.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 판정할 때 상속주택이나 지방의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사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을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두 가지 바뀐 내용은 올해 11월 말에 종부세가 고지되는 것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례 대상자, 이 일시적 2주택 특례 말합니다.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제 특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건데 언제 하는 거냐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면 되고요. 관할 세무서장, 이 관할은 또 어디일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 납부 유예 같은 경우는 우리 납부 기한일이 12월 15일이니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건 말고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정안들은 언제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율 부분입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을 몇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을 적용한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몇개 가지고 있는지 따지지 않고 주택 공시 가격을 다 더해서 과세 표준별로 기본 세율로 0.5에서 2.7까지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건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 그러니까 내년도 종부세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급하게 여야가 합의할 게 아닙니다. 아마 이건 내년도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 상정해서 이제 통과 여부를 판가름 할 텐데, 지금 야당을 보시면 14억 공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세율 부분도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세부담 상한도 조절을 합니다. 현재는 2주택 이하 150%, 3주택 이상은 300%인데 이거를 통일해서 150%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역시도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내년도 종부세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지금 당장이 아닌 내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올려서 통과될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이건 역시도 세율 쪽에서 야당이 반대한다면 이것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다주택자분들이 이걸 많이 관심 가지십니다. 현재 종부세 계산할 때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이 6억이잖아요. 1세대 1주택자는 11억이고 근데 이것을 다주택자의 경우에 기본 공제 6억을 9억까지 올려주고 1주택자는 11억 공제에서 12억 공제까지 올려주는 건데 이건 마찬가지로 적용 시기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내년도 종부세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또 같은 말씀 드리는 거지만 1주택자 14억 공제도 이렇게 야당이 반대하는데 과연 다주택자의 9억 공제 이거를 과연 동의해 줄 것인가 1주택자의 12억 공제까지는 어떻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자의 뭐 특별공제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올해 한시적으로 3억을 또 공제해서 총 14억 공제하는 건 역시 야당이 반대해서 기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에 추가로 논의해서 연내에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좀 지켜볼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고령자 장기 보유자 납부 유예 제도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자, 이 부분들은 다 통과됐으니까 이제 바로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 다만 이 특례 신청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납부 유예는 12월 12일까지 역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관심이 많았던 종부세법 개정안 중에서 1주택자의 14억 특별공제는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여야가 추가로 논의해서 연내에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공시가격 11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분들은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합치를 이루어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